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양코대 전쟁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광란의 공예가 강림했는데, 대광란이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붙어봤다가 개박살 났고요. 그런데 꼭못깰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전을 좀 세웠는데, 앞에다가 미친 듯이 막아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디테랑 얘를 모으면은, 사거리 엄청 긴 놈, 해커를 모으면은 깰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무슨 테마가 없냐, 슬롯에. 관리 왜 이래? 일단, 긴 놈들. 디테. 메갈로 디테. 그리고, 해커. 요즘 이벤트 중이잖아. XP, 100만 XP 딱 이벤트. 그래가지고 좀 이놈저놈 많이 올려놨어요. 해커도. 레벨 28 플러스 2까지 찍어놨습니다. 짧은 놈들은 아무 의미 없고, 다 녹더라고요. 영사기? 아니고. 그 다음엔 다 고기지 뭐. 싹고기. 싼 고기, 비싼 고기. 뭐 가리지 않고, 싹고기. 쌀수록 좋긴 한데. 고양이 카니발도 넣고, 슈퍼레어에 고기 두 개 있죠? 고양이, 광란의 고양이 빌더, 광란의 고양이 벽,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뭐 하나 더 있을 텐데, 아, EX의 겐도. 후유츠키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운용할 수가 있나?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많으면 다다익선이다. 모르겠다. 그리고 얘는 빼주고, 돈이 생길까 안 생길까가 문제인데, 돈이 안 벌리면 망하는 거죠 뭐. 고기 못 뽑아서 터질 듯 게임. 자, 요렇게 한번 준비됐으니까 극난도 두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컨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맥스도 있으면 좋은데, 초반에 돈 모을 수 있으니까. 이 게임은 디테랑 저 해커를 많이 쌓을 수 있는 라인 컨트롤을 아주 극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판이더라고요. 야, 너 뭐하냐? 깜짝이야. 귀신 들린 줄 알았어. 광시가 막 튀어나오고. 일단 뭐 나쁜 작전은 아닌 것 같아요. 쟤네 죽여버리지 뭐. 쟤는 너무 많이 모이면 골치 아프니까 라인 유지하는데 죽여버리죠. 강시랑 벽이랑 좀 있으면 죽일 수 있을 거예요. 몇 죽이나? 하나 죽였고, 둘 죽였고, 셋은 못 죽이나? 셋 죽였고, 잠깐. 라인 밀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띵! 했으니까 죽겠죠? 하나 죽었고, 둘이 동시에 나오네? 이럴 수가 있구나. 어쩐지 라인 유지가 엄청 힘들더랬네. 아직 띵 안 했으니까 참고요. 띵 했으니까 이제 죽겠죠? 띵어와 좋고. 야, 강시 왜 안 죽냐? 맞질 않네. 지금이다. 라인 유지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요거를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아, 이거 잘못됐다.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뽑으려면, 해커 모으려면은 귀찮은데? 한 페이지에 그냥 다 넣었어야 되는데. 자, 해커가 뒤통수 때리는 거죠? 죽으면 뭔가 죽으면 넣어줄게요. 라인 밀리면 곤란하니까. 하나 죽었고, 둘 죽었고, 셋 죽었고, 다시 넣어주고요. 이 딥에 넣어준 다음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 아이고, 화면이 제가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래 화면 갔다 위에 화면 갔다 가니까. 아, 이거 집중하기 힘든데. 둘 죽었고, 아이고, 안 죽었는데 뽑았어. 근데 라인 갑자기 확 밀려버리거든요, 한 방에. 큰일 났네. 이거 뭔가 안 좋다. 느낌 안 좋아. 둘 죽었으니까 둘 다시 껴주고요. 하나 죽었는데 안 넣어줄게. 아까 두
둘 죽었으니까 하나 넣어줄까요? 또 둘 죽었는데? 하나만 넣어줄게요. 하나 죽었고, 쟤네도 하나 죽었고, 나 하나, 나 둘 죽었고, 하나 좀 넣어줄게요. 좀 줄이자. 아닌가? 운이 안 좋다. 다시 넣어, 두 개 더 넣어볼까요? 하나 죽었으니까 다시 하나 넣고, 뭐 이거 반복하는 거죠? 아니, 한참 남았네? 하나 죽었고, 하나 죽었고, 또 둘 죽었고, 둘 죽었고, 벽이 없어진다, 아예? 안 되지. 돈은 가득 쳤는데 뽑을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어어, 밀린다. 왜 밀리지? 좀 죽게 내비둡시다. 갑자기 라인 확 밀릴 때가 있어요. 얘네들 동시에 죽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와, 다 죽었었어. 이 벽이, 광벽이 발이 빨라서 망정이지? 방금 게임 터질 뻔했어요? 셋 모였고, 넷 모였고, 하나 죽었고, 둘 죽었고. 여기에 디테일 셋은 모아야 될 것 같아, 최소. 엄청난 컨트롤을 피하죠. 벽, 라인 유지 컨트롤. 이게, 라인 유지하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판인 것 같아요. 통수를 넘겨서 때리고, 원거리에 대한 이해도와 라인 유지에 대한 이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판이 아닐까. 이렇게 안 깨면 때려 깨는 방법 있나요? 막 힘으로 밀어가지고 다 때려잡을 수 있나?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네 마리가 때리고 있고, 둘이 팍팍 쓰러지고, 그런데 쟤네도 팍팍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저렇게 막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죽었다고 또 무조건 추가해주면 또 안 되고요. 아, 조금 밀렸다. 이렇게 라인이 움직이면 안 돼요. 라인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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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맞네. 안 돼! 다 죽었다. 아, 이러면 터진 거죠? 아니, 아직 기회가 있어. 디테일 어디 나가냐, 지금. 아, 망했고요. 안 되죠? 아, 둘밖에 못 모았어. 어떻게 해. 셋을 모았어야 되는데. 아, 라인이 잘하고 있었는데. 자, 모든 거 이제 운에 맡깁시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기도하는 거 밖에 없어요. 아, 기태 진짜. 기태가 문제가 아니었죠. 벽 진짜. 자, 빨리 저 뒤에 있는 개미알기랑 곰이랑 다 터트려야 돼요. 기태 왜 하나밖에 없지? 둘 모은 거 아니었어? 죽었어? 뭐 맞고 죽었니 너? 정신이 가면 끝나. 이번 판은 글렀고요. 디테 너무 앞에 나와있어. 그리고 죽지도 않잖아. 에이구야, 망했어요, 망했어요. 개미할게 안 죽고요. 일단 고기가 워낙 많으니까 딱 조금씩 앞으로 나오네. 그게 또 나와버리네.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7고기 아닌가요? 7고기에다 강신은 살아나기까지 하는데. 와, 돈 떨어지는 거 보소. 일단 디테가 한번 밀리고 죽진 않았는데. 아까 첫 디테는 왜 죽었죠? 뭐에 맞고 죽은 거야? 곰선생 팔에 곰 같은 힘에 한 방에 터져버렸나? 디테 둘 모였고요. 해커 둘 모였고요. 아, 디테 셋 모으고 시작했으면 이기는 건데.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니까 재수 좋게를 빌어봅시다. 근데 조금씩 밀려. 못 견뎌. 쏴라, 뭐하냐. 지금 좀 안 되지. 네, 제가 쏘라고 그러고 왜 썼냐고. 타박도 하고 혼자 잘 놀죠. 돈이 없어서 이제 고기가 안 나오네요. 환상적이네. 아, 이제 나왔고요. 몸은 빨리 터지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네. 해커 셋 모였죠. 밑에 둘.
헬커즈 에셋 디테돌. 헬커도 레벨 30이고 디테 레벨 27인가요? 이제 좀 될 거예요. 어, 밀린다 밀린다. 일단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못 뽑는. 사단은 안 벌어지고 있긴 한데 고기를 되게 많이 넣어서 살짝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개미하게 못 뽑기 시작하면은 고기 못 뽑는 거 아닌가? 아, 죽였고요. 근데 돈이 좀 점점 돈이 없어진다? 돈이 어디로 새는 것 같은데? 아, 해커를 넣을 게 아니라 배를 넣을 걸 그랬나봐요. 밀어주는 애 나비와 우르른. 그랬으면은 쟤 조금씩 밀어줬을 거 아니야. 조금씩 밀리는데? 빨리 곰선생 죽여라. 돈 없다. 곰선생 안 맞았나봐요 방금. 해커선생 핵무기를 쏘라고 빵딜이요. 어? 뒤태 사거리 밖으로 벗어났나? 아니구나. 다행이다. 우와, 좀 있으면 뒤태 사거리 밖으로 벗어날 것 같은데. 개미할끼든 곰선생이든 뭐든 간에 뒤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뒤태 죽었다. 해커도 이제 다 터지겠죠? 아, 이거 못 깨는데? 에이, 이러면 나가린데. 아, 뒤태 하나만 더 맞았어도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어이쿠 손님이 끌어졌네 해서 끝내버렸어요. 해커들 다 터졌고요. 앞에 있던 현적이 약해졌는데 개미할끼 터지지도 않고 돈도 없고 고기도 못 뽑고. 아, 이번에 개미할끼가 터졌어야 돼. 그러니까 디테가 하나 더 있었어야 돼. 또 있었어야 된다고. 아, 빵빵 터지는 거 봐라 진짜. 씨, 이미 늦었죠. 너무 밀렸어. 때는 느즈리 때는 느즈리. 지금 사거리 때문에 광고형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뒤통수만 긁어주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너무 꼬개진다. 몇 프로 남았을까요? 아깝이 76%? 겁나 많이 나왔네. 뒤에 있는 빨리 녹이는 것도 중요한데 앞에 있는 몸빵을 좀 밀어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울프 우르른 하나 넣어볼까? 그럼 뭐 하나 빼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해커 빼고 우르른 넣을까요? 뒤에 있는 애 안 터지면 어떡해 그런데. 트롤일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해보자! 나비와 우르른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와. 뒤에 있는 빨리 터트려가지고 돈 수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겐도 빼버릴까?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다. 이렇게 한번 약간 미친 짓인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뒤태 모으다가 수틀리면 나비와 우르른 넣고 밀어주는 걸 좀 믿어볼게요. 밀고 가다가 싹 다 죽는 거 아니야? 아, 생각하지 말자. 자, 대광란이 그렇게 쉽게 깨지는 판 아니잖아요. 고고! 그거 맞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 이제. 아, 데스 모이칸. 모이칸 데스까? 너는 하지 말라고. 둘이면은 싹 다 정리하는 것 같고. 아, 이것도 위치 바꾼다고 안 바꿨네. 사실 벽만 있으면 되거든요. 위에 페이지 아래 페이지 위에 페이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 여기다 막아놔도 되나? 안 되겠지. 여긴 너무 아프지? 이렇게 다 죽지? 어? 설마 벽 두들기나? 아니겠죠. 강시가 죽겠지. 살아남았네.
아, 두 마리 나오니까 괜찮아. 두 마리면 이겨. 하나 죽었고, 하나 살아, 죽다 살아났지만. 아, 처리해버리자. 어차피 금방 차는 건데. 왜 쟤네를 막으면서 내가 신경 쓰고 있어? 둘이 동시에 나와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 긴장 빨아라. 정신 차려야 된다. 자, 지금 나가면 지금이다. 딱 좋죠? 조금 더 빨리 나갈 거야. 아, 다섯 정도 나가줄게요. 두 놈이니까. 두 놈에 다섯이 맞는 건가 지금? 하나 죽었으니까 하나 다시 넣어주고, 뒤에 있는 뱀은 한 방에 가셨고, 얘네도 넉백 됐으니까 하나 죽었지만 참아주고요. 둘이 더 붙었으니까 둘 더 넣어주고, 둘이 죽었으니까 또 둘 더 넣어주고, 하나가 추가로 붙네요. 아, 이런 야인 유지하기가 힘든데. 몇 마리가 더 붙는 거야? 야, 뱀, 영통, 줄줄 들어온다, 마? 어우, 이 밑에 세 마리 어떻게 모으지? 어우, 뱀 왜 이렇게 많이 붙었어? 아, 이게 해커가 입고 앞도 차이구나. 아, 이러면 야, 이거 벽 유지하기 되게 힘든데? 적군도 갑자기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왕창, 내가 왕창 뽑아놓고 기다릴 수, 하면은, 쟤는 뱀 싹 놓고, 갑자기 라인 확 밀리는데? 아, 해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 중간 애들 녹여주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대포 쏠면 안 되거든요. 대포 쏠면 딱 다 죽어요. 아, 망했다. 얼굴 신나라. 어쨌든 라인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표는 밑에 센 모기.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고양이 다 죽는다. 아, 쟤네 둘 갖고 넷 붙었죠? 하여튼 마름 안 좋아. 하여튼 헷갈려. 하나 죽었고, 둘 죽었고, 셋 죽었고. 어우, 세 마리가 동시에 붙는다고? 아니군요, 같군요. 못 붙었죠? 어, 그럼 얘 둘밖에 없는데? 그다가 하나는 뒤로 밀려났는데. 아우, 그 정신이 완전 풀 집중을 해야 돼. 풀 집중. 어우, 피곤해. 잠깐 낮잠 좀 자면 안 될까? 아, 피곤해, 피곤해. 아, 저 초 집중 상태입니다. 라인 둘 죽었고, 다시 붙여주고. 몇 마리 붙은 거야? 뱀은 몇 마리 붙었죠? 혹시 뱀 몇 마리 붙었는지 아시는 분, 두 마리 추가로 붙고요. 하나 밀렸지만, 우린 둘 죽었고, 그 뱀 하나 죽었죠, 뒤로. 밀린 상태, 디테한테 맞아서, 뱀 세 마리, 강아지 한 마리. 그럼 우리 고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뱀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적 두 개 정도 더 뽑아줬고요. 뭐, 동시에 둘 쓰러져? 이러면 안 된다고. 헷갈린다고, 내가. 뱀이 둘이 터졌죠? 뱀 세 마리. 둘이 벽 두 개 터졌지만, 뱀 세 마리밖에 없으니까. 3씩 죽어나가네, 벽이? 이렇게 많이 죽냐, 갑자기? 아, 나 벽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겹쳐서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어우, 반밖에 안 쳤어! 우리 벽 다 어디 갔어?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어, 뱀 몇 마리 모였어? 못 쐈어. 어떠냐? 감각적으로 뽑죠, 대충.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 탓인지 몰라도. 뱀, 넉백 된 상태 디테한테 맞으면 죽는 거고. 어, 다 죽었었어? 많이 조금 밀렸다. 큰일 났다. 뱀이 네 마리 있는 것 같죠? 위험하네. 이러다가 우리 병 너무 많이 뽑으면은 또 사단이 난다고. 뱀 세 마리. 벽 좀 있는 것 같고. 아우, 디테 아직도 안 났어! 준비를 안 하냐, 디테야. 어디, 꽃단장하고 있나봐요?
엄청 오래 걸리네. 하긴 저 옷 보세요. 저거 입으려면 한참 걸리지. 몇 마리죠? 뱀이 4마리, 강아지 2마리. 강아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데미지가 약하니까. 신경 쓰는 건 뱀. 죽을 때마다 하나씩 보충시켜주고. 좀 많이 죽는다. 빨리 죽면 큰일 났네. 어우, 밑에 준비가 안 됐어. 뱀 하나 죽었고, 한 마리 추가로 붙었고, 하나 죽었고, 한 마리 추가로 붙을까요? 못 붙을까요? 못 붙을 것 같은데. 못 붙었죠? 제이시 밀렸고, 오케이. 꽃단장하는 빛에 드레스룸에서 꺼집어냈고요. 어, 앞에 너무 많아, 뱀! 얘들아! 너무 많아. 관리가 힘들어. 일단 뒤태 셋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벽 좀 그만 뽑아야겠다. 근데 몇 마리 없어 보여, 우리 벽이? 두 마리밖에 없나, 진짜? 뱀도 세 마리밖에 없으니까 좀 참아줄까요? 두 마리 또 붙었어. 한참 걸리고 좋네, 아주 그냥. 근데 이러다 이제 긴장의 끈이 늦춰지는 순간 터지는 거죠. 밀고 가든지 터지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제자리에 정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라 쉽지가 않아요. 어, 거의 괜히 그 사이를 뚫고 되게 많이 들어왔네. 또 중간에 오다 뒤태한테 맞을 법도 했는데 되게 많이 들어왔어. 근데 죽을 때 한 이게 딜을 나눠 맞기 때문에 죽을 때 한꺼번에 죽는다고. 우린 스플래시를 해가지고 또 엄청. 그럼 우리 병만 왕창 살아나면 확 밀어버려. 어, 뱀 너무 많어. 어떻게 해. 어, 우리 벽도 너무 많고 밑에는 아직 한참 남았고. 뱀 몇 마리야? 많이 죽은 것 같죠? 세 마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좀 죽여야겠다. 아닌가? 쟤네도 겹쳐있나? 네 마리였네? 그 중에 두 마리 죽었을 거야. 디텐트 맞은 막백된 상. 예. 우리는 벽이 몇 마리 있죠? 의외로 몇 마리 없나 보네? 붙여줘야겠다. 세 마리. 뱀 세 마리. 네 마리였네? 우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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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큰일 났다. 어우. 이러다 깜짝 놀라서 엄청 많이 뽑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은 그런 위험 상황이죠. 조금만 더 밀리면 상황이 맞기 때문에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뽑았나 보다. 쟤네 픽픽 쓰러지는 거 봐. 아, 그렇다. 밑에 넷 모았고요. 뭐 이번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런가? 잘 모였네? 우리 벽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죽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 얘는 별로 없네 또. 숲삽시간에 죽어나가네. 뱀 두 마리. 우리 벽은 한 6개 정도. 뱀 한 마리. 뱀 없어졌어. 너 운명이다. 할 수 없네. 밑에 네 마리 모았어요. 해커는 없지만 아까 해커까지 같이 모았으면 이게 디테 해커 한 여기 한 다섯 마리 정도 모였겠죠? 초 대박이긴 했겠지만 우리 울프와 우르론이 있으니까 좀 밀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디테 넷이 동시에 썼는데도 곰이 안 터지네요? 해커가 그렇게 쎘나? 한 방에 터졌던 것 같은데 아까. 어, 왜 광란 안 밀려? 광란은 안 밀리나요? 설마? 그러면 나 완전 삽질한 건데? 우와, 디테 하늘에서 총을 몇 발을 연속으로. 근데 왜 곰이 안 쓰러지지? 딴 애가 안 쓰러지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광란 밀린다는 거 확인했고요. 근데 되게 확률이 한 10% 되나? 밖에 안 되나봐요. 밑에 넷을 모았으니까 이건 이기겠지. 설마. 몇 배까지 달아놨는데 설마 이기겠죠 이건? 오케이.
자, 정신 초집중해가지고 라인 유지한 데 성공했습니다. 좀 더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성 터뜨리자, 우리. 조금만 밀면 성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밀어봐! 안 밀리네. 조금만 더 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쏴! 오케이. 밑에 또 나오고요. 성공에 쓰는 활 지린다, 아주 그냥. 우와. 앞이 안 보일 지경이네요. 저지경이 돼버렸어. 아, 이게 타이밍이 안 맞네. 새로 나온 뒤태가 지식 훈련을 잘 못 받았네요. 아싸, 성 맞는다. 너네 다 죽었다. 모이칸 잡을 필요 있나요? 성만 푸시면 되지. 어디야, 130만? 한 방 터지면 10만 정도 터지네요. 12방만 쏘면 돼. 12방은 뭐 어떻게 쏘면, 아, 누군가 죽었는데, 방금? 울프와 우르릉이 터졌어요. 라인이 밀려. 디테도 죽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쏴, 쏴, 뭐해. 내가 쏴줘야겠냐고? 방금 그건 뭐죠? 무슨 파동이 아니라, 아, 대포 쏜 거구나. 아,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가 쓰는 대포도 판단을 못해. 우르른 나왔고요. 제발 좀 두 번만 밀어주어라. 디테 좀 살자, 우리. 디테 좀 살자. 살자. 밀어. 아, 못 밀었어. 밀어. 널 밀다는 게 아니라, 어우, 디테. 아우, 디테가 성 때리고 있을 때가 지금이 되게 좋은 찬스였는데, 아, 성 못 때리네, 이제. 몸은 터졌고, 는 접근 못하고. 오케이, 밀렸다. 크게 밀렸죠, 이번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정뿌시고 시원스케 이기나 했더니, 거기서 또 위기가 오네요. 그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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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으라고, 울프와 우르른. 울프와 우르른 넣은 게 트롤이 아닐까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냥. 밀고 있어. 좋아, 좋아. 아, 그러다 울프와 우르른이 죽으면서 못 밀고 디테가 다 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아, 뭐, 다행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어요. 오케이. 생각대로 되니까 이렇게 좋네. 이거 깨는 거 정석 맞죠, 이게? 뒤로 모아가지고 뒤통수 때리면서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밀고 나가기. 이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작전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이거를 그냥 스펙으로 찌발낼 수 있는 그 정도 개수가 있겠죠? 나중에 저도 완전 고인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돼가지고 그냥 스펙으로 찌발랐으면 좋겠네요. 한 레벨 100 정도 되면은 그냥 싹 쓰나? 46만. 밀어, 밀어, 밀어. 성 때리고 있어. 성 때리고 있어. 밀으라고. 13만? 성을 때리다 말다. 아니, 그 중에 성 때릴 수 있는 한 놈밖에 없나봐요. 야, 울프와 우르른 또 터진다, 또 터진다. 울프와 우르른, 밀으라고, 아저씨. 왜 안 미냐고. 아, 진짜 쫄깃하네요. 이보다 잘할 순 없을 것 같아. 넷이나 모았어, 디트를. 오케이, 밀었고. 한 번만 더 밀어줘, 안전하게. 두 턴만 더. 그래, 쏴, 성 부셔. 부시라고, 오케이. 왜 저거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이고, 디테 죽으면 안 되지. 밀려도 안 되지,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 성 못 때리네. 오케이, 왕창 밀렸다. 성 부신다. 성 부시는 각이다. 쏘세요. 나이스. 7만 들어갔고. 예스! 보셨습니까? 이게 클래스입니다. 뭐, 참 갑자기 뜬금없이 자랑질이긴 한데, 광란 깨자마자 바로 다음날 대광란까지 접수하는 클래스 보셨죠? 이거네, 이거. 어, 짜릿하다, 짜릿해. 이 재미죠? 아, 요즘 나온코에 푹 빠져가지고 미친듯이 하고 있긴 한데 되게 재밌네, 하다보니까. 제가 특히 이렇게 스테이지 깨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파워업 해보죠, 모이칸.
파업되나? 아, 레벨 올려야 되는구나. 100억 라인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진화. 못하네? 진화. 나 진화하고 싶어요. 뭐 좋아지겠죠, 뭐. 나중에. 지금 경험치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그거 대광란으로 파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고 있잖아, 요거. 스페셜 기념 월별 스테이지 올스타즈. 이거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저 이거. 빨리 깨니까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44회 클리어했죠, 벌써. 통솔력 채우고 또 돌고, 채우고 쪼 돌고. 막 새벽에도 갑자기 일어나서 통솔력 쓰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44회밖에 못 들었네. 여기 돌 때는 항상 스피드업을 쓰고 돌죠. 그래서 한 7, 80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싹 다 날라갔고. 하여튼 요거 모아가지고 이 편 뒤에 붙일지 다른 편으로 뺄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광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벤트 스테이지 해가지고 경험치 200만 모아가지고 광란의 고양이 빌더 레벨 20 찍었습니다. 이게 맥스네요. 20이 슈퍼레어가 원래 레벨 20이 맥스구나. 진화. 뭐 아무것도 없죠. 진화 성공 축하한다 냥. 대광란의 고양이 모이칸. 철저히 단련된 근육과 남자다운 털이 매력 포인트인 기본 캐릭터. 빠른 스피드를 얻었다. 걷는 속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격 속도 말하는 건가? 걷는 속도겠죠? 대광란 어디 써볼 데 없나? 어디 써볼 데가 없나요? 챌린지 배틀 한번 해볼까요? 대광란. 통솔력 안 되네, 오케이.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 되는구나. 테스트 스테이지가 있네요. 그걸 몰랐네. 대광란의 모이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는 이제 끝장이겠지, 얘가? 아, 여기 벌써 나와 있네. 1번으로 가라. 주인공인데. 이거 왜 다 정리하고 있지? 네. 병이고요. 정신병이지, 뭐, 어떻게. 대광란만 한번 뽑아볼게요. 얼마나 센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털이 많은지, 그건 아니고, 팔에 문신한 것 같은데? 워낙 싸서 뭐, 대짤 필요도 없네요. 위험 건드리지 말 것. 건드리고 싶은데? 공격력이 100이 넘나요? 한 300쯤 되나봐. 안 뽑고 있었다. 우와, 이게 1배속 캔거죠 얘네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싫어합니까? 아니 이거 싫어하냐고? 이거 뭐야? 아니 왜 통과해? 왜? 아니 이거 왜 통과하냐고? 버거게임 보소. 통과해버리네요? 퀵실버네, 퀵실버. 자, 한번 대광란 써봤는데요. 서로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서로 통과해버리네요, 그냥. 이상한 일 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